안녕하세요, 블비들 범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2월을 맞아서 크리스마스 템들 꺼내서 책상도 꾸미고 한달 동안 크리스마스 다 꿰야 되니까 바인더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작년에는 트리를 이쪽에 뒀었던 것 같은데 지금 짐이 늘어서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 트리를 만들어서 DP를 해보고 자리가 없으면은 복층에 올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펼쳐줬고, 이제 오너먼트들 달아볼게요. 이 정도 꾸며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 모자를 올려주면 돼요. 그리고 요 전구. 짠. 이렇게 하면은 완성입니다. 한번 켜볼게요. 오! 그리고 여기 번호가 있어가지고 바꿀 수도 있어요. 요거랑 그래서 요게 제일 예쁘네요. 다음은 여기 상자에 있는 소품들. 여기는 크리스마스 소품들이 있는데요. 선물 받은 것도 있고 제가 가지고 있던 것들 다 모아둔 거예요. 요런 거 몬드님이 주신 것들이고요. 얘도 오너먼트예요. 그리고 얘도 걸어놓을 수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는 스노우볼입니다. 여기도 지금 비 오고 크리스마스 제품들을 넣을까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요거. 짠! 이게 춤추는 트리인데, 그러면. 근데 굉장히 소리가 큽니다. 일단 얘도 꺼내고요. 다음 요거. 얘도 오너먼트예요. 요렇게 스케이트 타고 있는 곰돌이고요. 이렇게 보들보들한 요런 재질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오너먼트처럼 걸수 있게 고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는 너무 커서 떼졌어요. 얘는 현관문 앞에 걸어주려고요. 그리고 요 테이블보, 크리스마스에 꺼내두고 썼던 건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깔아두고 쓰지는 않을 것 같고, 요렇게 적당히 펼쳐가지고 다꾸할 때쓸것 같아요. 요 정도? 그리고 다음은 요 상자에 있는 거. 여기 안에는 크리스마스 컨셉의 피규어들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피규어들이고, 얘네는 어드벤트 캘린더 뜯으면서 나왔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어드벤트 캘린더 하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올해는 안할 거예요. 제가 먹을 거 나오는 캘린더보다 피규어 나오는 캘린더를 좋아하는데, 캘린더 하나에 피규어가 최소 25개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짐이 엄청 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 연도 패스를 하고, 내년에는 또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우선은 얘네들도 꺼내둘 수 있으면 꺼내두고요. 다음에 여기도 요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틴 케이스에는 이것도 트리에 이렇게 데코하는 건데 이것까지 넣으면 너무 많지 않을까요? 불 끄면 더 예쁠 것 같은데 이따 불 끄고도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해놓고, 아, 이것도 있네.
크리가 완전 투머치가 됐고요. 여기 안쪽에 요 스프님 핀버튼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요렇게 두 개. 다음은 요거 열어볼게요. 아, 여기에는 요거. 코트널드 작가님 거 종이로 만들었던 것 같은데 요렇게 세워놓는 거였어요. 그리고 루돌프 머리띠 요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인형. 이거는 예전에 도시님이 선물해주셨던 얘 이름이 뭐지? 따따톤? 탓돈. 탓돈 인형입니다. 짠, 요 친구도 꺼내놓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 여기는 아 오너먼트가 더 있어요. 자리가 없는데 이제 이거는 크리스마스 다고 하고 사진 찍을 때 옆에 두는 소품으로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꾸 용품들입니다. 마테랑 스티커들. 이제 얘네도 꺼내놓아야 돼요. 전에 샀던 스타벅스 마테도 있고요. 요렇게가 복희 마테고요. 그리고 요렇게가 수프님 마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얘네는 제가 자막으로 띄워드릴 건데 솜곰, 프롬닐, 코트널드, 포쿠포쿠, 끼찌상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모차모차에서 구매했던 건데 롤로 되어 있는 요런 디자인 테이프입니다. 페트 재질로 되어 있어서 잘라서 붙이면 투명 테이프에 가깝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큼지막하고 하나씩 포인트로 넣어주기 좋아서 이번 연도에도 잘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분 받은 마테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스티커들. 얘네는 이제 다 수프님 거예요. 요거는 요 두비가 있는 스티커고요. 이거는 굉장히 잘 썼어요. 그래서 빵꾸가 많이 나 있고 이렇게 새 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다른 디자인. 요것도 빵꾸가 많이 났고 그치만 새 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도 잘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잘 쓰는 수프님 알스들. 폼폼 알스까지 있고 그다음에 얘네는 양말 모양의 숫자 스티커예요. 이번 연도에도 역시나 얘네들로 다꾸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테 보여드린 김에 겨울 마테를 또 같이 보여드리자면 여기 두 개, 코튼월드 거, 요거 키치 상점, 이렇게 두 개는 쪼람쥐, 그리고 이거는 베코밀리 작가님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는 이제 강한 작가님 거. 제가 예뻐가지고 아마 여름에 미리 구매를 했었나? 그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복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마 소비상점 작가님 거 덤으로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비즈 마테들은 핑루 작가님 겁니다. 제가 최근에 키스컵 마테 정리를 다 해서 다행히도 비어있는 칸이 있거든요. 여기에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 마테도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다이어리. 이거는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저의 크리스마스 다이어리입니다. 올해부터 여기에 크리스마스 다꾸만 모아보려고 해요. 제가 지금 데일리 다꾸용. 제가 항상 다꾸할 때 보여드리는 요 다이어리. 이거 만드신 작가님이 만들어주신 거고요. 판매는 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아마 이벤트나 선물용으로만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여기에 크리스마스 다꾸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올게요. 매일매일 다꾸를 하는 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최대한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양이 꽤 되고요. 내지는 유선으로 골랐습니다. 제가 이제 무선 보면은 뭘 어디에 뭘 붙여야 될지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잘 하고 있는 유선 내지로 골랐고 작가님도 이 유선이 편지지 같은 그런 느낌이 난다고 해서 작가님도 유선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12월 모으고 내년도 그 다음도 계속 여기에 12월만 모아서 크리스마스 다이어리로 만들 예정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저의 크리스마스 스티커들만 모아둔 바인더들을 같이 볼게요. 크리스마스만 되면 사고 싶은 스티커들이 진짜 많아지는데 이 바인더를 한번 보니까 안 사도 다꾸를 할 수 있긴 하거든요. 뭐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엄청나게 큰 율밤곰 작가님 스티커 있고요. 얘네도 아까워서 못 썼던 것 같습니다. 여기도 율밤곰 작가님 거고 여기는 하루몽 작가님 거. 제가 요즘에 유태를 더 좋아하기는 하지만 하루몽 작가님 거 옛날 건데도 이 무태가 너무 예뻐요. 여기도 하루몽 작가님 거고 여기 코튼월드. 제가 코튼월드 통판 참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었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연도는 요거 쓰는 걸로 버텨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투미투유 작가님 거. 그리고 소소이 모조지. 소소이도 모조지가 아주 예쁘답니다. 그리고 여기도 작은 스티커들. 그리고 여기도 소소이 모조지랑 코튼월드 스티커들. 여기도 코튼월드 스티커들이고요. 그다음에 소소이히 이거 아마 자르는 인스일 거예요. 그리고 이 융구 팩이 있더라고요. 융구 작가님 거 이번 크리스마스 젤리크루에서 오픈하셨는데 엄청 예쁘더라고요. 살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안 사길 잘한 것 같아요. 이게 작년 게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요렇게 이걸로 충분할 것 같아요.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스티커랑 엽서까지. 그리고 여기는 플러피보 작가님 거. 여기까지. 그리고 하트십 작가님 거. 그리고 요거는 작년 서일패 가서 샀던 건데 요것도 다 못 썼어요. 요것도 소소이 작가님 거. 소소이 작가님 거는 제가 크리스마스 신상을 또 샀습니다. 그거는 너무 제 스타일이어서 안 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포쿠포쿠 작가님 거 우태입니다. 그리고 숨곰 작가님 거랑 폭포기. 요거 쿠킹쿠키도 요거 너무 예뻐서 못 썼는데 이번에 써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희봉 데코들이랑 쿠킹쿠키. 여기 캐릭터들이랑 그리고 요거. 요거 치치랜드 작가님 건데 너무 예쁘죠? 요것도 아까워서 못 썼어. 그리고 이렇게 쓰고 남은 것들 모아둔 것도 있습니다. 요런 라벨지랑 푸르름도 있고요. 아르몽 작가님 거랑 핑로 작가님 거. 여기는 소비상점 작가님 거. 소비상점 작가님께 요런 데코 쓰기가 좋아요. 그리고 요거 레몬 아카이브 작가님 건데 이것도 아까워가지고 요거랑 요거만 겨우 썼네요. 이번 연도에는 또 써보도록 할게요. 어리필 작가님 것도 있고 요거 로망님 거 제가 가을 다꼬에서 한번 썼던 그 인스 크리스마스 버전 거 넣어놨어요. 그리고 요거는 솜솜소소 작가님 거고 오이구 작가님 것도 있고요. 아 카키즈 작가님 것도 있습니다. 오 요거 치치랜드 작가님 거 아까워서 하나도 안 썼네요. 예쁘죠 진짜. 지금 써도 유행이 하나도 안 지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예쁨입니다. 여기는 키치상점 작가님 거. 여기도 율밤곰 작가님 거고 요거 유슝슝 작가님 거. 지금은 유유로 브랜드명을 바꾸셨는데 제가 이거 예뻐가지고 두 장 샀던 거거든요. 표지 꾸밀 때 썼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랑 요렇게 두 개는 노루달 상점 작가님 건데요. 이것도 무텐데도 너무 예뻐요. 요것도 제가 크리스마스 아닌데 미리 쟁여놨던 거거든요. 올해는 꼭 써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부님 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티커는 요겁니다. 오너먼트 모아둔 건데 반짝반짝한 요런 코팅도 잘 어울리고 예뻐요. 달콤달콤 작가님 거랑 하루몽 작가님 거. 오, 수프님 거고 그리고 요거는 러브이즈기빙 그 소품샵 가서 사왔던 거예요. 요거랑 그다음에 치치랜드 그리고 솜곰이랑 핑로 작가님 거. 아 여기 아까 보여드린 그 마트에 그거를 넣어놨네요. 그리고 요런 폭신폭신한 스티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데코들입니다. 하트랑 별이랑 그다음에 요 리본도 예뻐요. 리본 이제 깔별로 있고 보석도 있고 진주도 있고 토피콕 작가님 거였나? 그리고 요런 산타 스티커도 있습니다. 이거 아마 하트렉스에서 샀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가지고 있던 크리스마스 스티커들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작당 모의에서 사온 스티커들 중에 크리스마스 컨셉만 빼놓은 거예요. 이것도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최근에 산 스티커들도 정리를 해줬습니다. 아마 이 친구들을 제일 메인으로 써줄 것 같아요. 이 크리스마스 컨셉을 먼저 써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트리 자리 배치를 여기저기 해봤는데 지금은 여기가 베스트인 것 같아요. 왼쪽 작은 선반하고 노트북 받침대 요거 사이에 뒀습니다. 만약에 쓰다가 좀 불편하다 하면은 요 노트북 거치대랑 이렇게 바꿔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쪽에 작은 강아지들이랑 제 스케줄러 놓는 요 칸도 조금 꾸며줬어요. 그래서 우선은 요렇게 해놓고 쓸 예정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오늘 책상도 꾸며보고 다꾸템도 간단히 정리를 해봤어요. 크리스마스 스티커들은 많이는 안 사고 한 3, 4군데 정도 살 것 같은데 이제 다 모아서 하울을 찍으면 너무 늦게 보여드릴 것 같아서 다꾸 영상 찍으면서 바로바로 언박싱을 하고 그걸로 바로 다꾸를 하는 일광꾸 형식으로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다꾸 영상 한번 잘 모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